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정확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공의 열쇠죠. 여러분은 이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차트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정확히 파악해주는 슈퍼 시그널이 여러분의 투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게요. 8월 27일에 종료된 포지션에 대해 백테스팅을 해볼게요. 포지션 종료 기준은 레버리지 40배 그리고 최고점, 최저점에서 정리했을 경우로 카운팅하겠습니다. 8월 26일에 나왔던 매도 신호는 27일로 넘어와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저점은 62,653.26으로 최대 66% 수익이 나왔네요. 다음 신호는 하락 이후 횡보가 나오면서 짧게 손절이 연속 3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횡보가 나오며 짧게 손절이 나온다고 절대로 매매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8월 27일 매매는 총 4번의 포지션 종료가 되었고 1번 수익, 3번 손실을 봤지만 한 번의 수익률이 컸기 때문에 큰 손실 없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총 수익률은 66%, 총 손실률은 53.2%로 순수익률은 12.8%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는 다소 아쉬운 수익률이지만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카운팅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수익률 장난 아니죠? 지금 눈으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이런 수익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조만간 출시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 이 시그널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 써봐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테니까요. 언제까지 깡통만 차실 겁니까? 코인 세금 2년 유예되신 거 다들 아시죠? 2년간 돈 쓸어 담을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어요.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실 때까지 잡아드릴 거고 교육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되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물론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여드렸죠. 레버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반만 따라해도 몇백 프로 수익은 월에 그냥 나옵니다. 현재도 많은 회원분들이 사용 중이시고 계속해서 보다 더 베스트한 타점을 잡을 수 있게 연구 중이에요. 어디 이상한 리딩방 같은 데 가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혼자 투자하세요. 그래야 돈 법니다. 뉴스고 정보고 무슨 소용입니까 솔직히. 코인 시장은 차트 움직임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슈퍼 시그널 한번 받아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슈퍼 시그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